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왔냐면 아브레우 박사님이 오셔서 어제 튼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월요일 날 갑자기 대통령이 최초의 국정브리핑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게 지금 참모들하고 경제수석이나 뭐 이쪽 그 참모진이겠죠. 제대로 지금 검토가 돼서 지금 하는 건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많이 좀 급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이거는 뭐 다 보도됐던 내용이긴 하니까. 네. 왜 그랬냐면 실제로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정말 석유나 이런 거 자연 잘 모르는 사람도 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고 있었고 네. 1976년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뭐가 발견됐다 그러고 한 걸 알았는데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이게 정책 브리핑을 대통령이 직접 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스러웠고 첫 번째 딱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씩 웃었어요. 네. 보물선 발견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거하고 변함은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 브레온과 그 박사 온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 존재가 그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유머러스한 상황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유머러스.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네. 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증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등등 봤을 때 상당히 궁박하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이 기사 또 이 정책 브리핑 한다는 걸 들었을 때, 네. 상당히 좀, 뭐가 막 큰일 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땠어요? 김태형 평론가? 터져서 석유 기본소득 받으면 좋겠다. 알래스카처럼. 알래스카가 죽고 있거든. 우리 석유 기본소득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봐요. 사기의 경계선. 야, 사기의 경계선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 자, 뭐, 예,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만은 제가 좀 몇 개 설명을 하자면은. 예. 이 지금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명박 네. 정부 때부터 이미 엄청 팠어요. 그 동네를.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팠어요. 경상도만한 땅 그 바다를 이제 계속 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2009년에도 파고 2014년에도 파고 그 계약 그 뭐 석유공사 홈페이지가 보면은 뭐 그 계약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다 맞아요.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가 왜 이제 지금 다시 이게 이렇게 2천조 원이 되느냐라는 네. 거고 어제 이제 시사인에서 보도한 거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데 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데가 방금 2009년부터 2008년부터 2007년부터 여기 네.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네. 소위 얘기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예. 이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랑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했는데 네. 여기에서 작년 8월에 홈페이지에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가망이 없는 광고를 퇴출시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와 캐나다, 미얀마 A6 광고 그리고 대한민국 맞아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망이 없는 데를 이제 퇴출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가 정확히 같은데요. 6-2라고 8하고 8광구. 네, 8광구하고 네. 그래서 여기가 심지어는 이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의 50%를 맞아요. 가지고 예, 있으니까 개발 지분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유가 나면은 반만 먹는 거야. 반만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거를 포기를 한 거가 이제 2022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그렇죠. 됐고 작년에 8월에 이제 이거를 공시를 했다고 하면은 맞아요. 그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액트지오는 뭘 네. 보고 근데 네. 이제 설명을 제가 저기다 산업부나 설명을 들어보면은 네. 추가적으로 얘들은 우드사이드는 포기를 했지만은 네.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더 확보를 해서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어저께 이제 그 박사가 지금 귀국하면서 네, 아니, 네. 한국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내 기자회견에서는 그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데이터를 그리고 제가 만난 전문가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예. 판단이 안 된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데이터를 내놓기 전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브레우 박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 사람이 경력은 있고 예. 무슨 뭐 지질학 회장인가 뭐 미국의 무슨 예, 예. 박사기 때문에 논문도 좀 냈고 거기서 네. 학회장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네. 사기꾼 취급하는 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사장이나 부사장이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네. 컨설팅을 해요. 네, 네. 근데 그 컨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이를테면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네, 네, 네. 그 사람이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에 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춤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그 어제 이제 장윤성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예, 예. 우드사이드는 1954년에 창설이 돼서 맞아요. 2022년 매출액이 168억 달러 맞아. 순이익이 65억 달러 고용인원 맞아요. 5천 명 예.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인데 고용인원 4명 4명 예, 텍사스 예. 휴스턴에 가정집에 있고 이거 매출액이 2만 7천 달러였어요 2만 7천 달러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 3천, 매출액 하다가 그렇죠. 4, 뭐, 갑자기 지난해 늘어났어요 지난해 70억 70억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의뢰했어요. 누군지 몰라. 누군지 네. 모르는데 호구를 잡았어 지금. 난 우리나라라고 네. 얘기한 적이 없어. 없어. 호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고발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뭔가 이게 엄청 안타까운 이런 네. 거예요. 이 삼성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예컨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신기술을 이제 개발했어요. 네. 뭐 램, 제가 컴퓨터 잘 몰라서 네. 램 같은 걸 새로운 걸 개발하면. 네. 거의 개발할 때 그 출시를 설명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강물과 정도 발견해가지고 야, 이 정도 있으면 개발 가능성 한 5%는 된다. 그럴 때 발표하지 않거든요. 안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예. 회사로 따졌을 때 네. 이 신제품 출시라든지 뭔가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뭔가 확고한 게 있을 때 네. CEO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그래서 주가 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도의 아주 미미한 가능성에서 이걸 네.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예. 주가를 흔들 수 있고 혹시나 그 주식을 사놨다가 그것을 했다면 이게 회사가 했다면 이게 시세 조정 행위예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네. 자본시장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정보 유포하는 거거든요 거짓 정보 유포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80-90% 됐을 때 했었어야 돼요 뚫었는데 나왔다 네. 뽕뽕뽕 나왔다 아니 나는 그날 석유가 팡팡 나온 줄 알았어요 나온 줄 알았어요 나도 대통령이 나서 잖아요. 갑자기 나온 줄 알았어요. 기름이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라. 뽕뽕뽕뽕뽕 손으로 찍어 먹고 해 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제 정부 발표는 20%, 석유공사는 10%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죠? 우리 저 액트지온. 액트지오. 네. 아브레브 박사는 그 최경식 교수라고 미국 퇴적학회 서울대 교수인데 이 회원이신데 이분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지질 탐사 석학은 아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팩트 확인이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하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곧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2014년 12월 10일 이후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공사의 보도자료예요. 홍보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이걸 보면 호주의 그 우드사이드사하고 동해에서 경북 지역에 22년 치야 이때는 22년 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동해 8광구 6-1광구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네요. 그리고 여기는 동해 1의 가스전의 8배에서 9배 규모로 탐사 자원량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말고 이게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에 석유공사 보도자료가 또 나옵니다. 예, 네. 그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이걸 보면은 여기 똑같아요. 자, 한국석유공사 우드사이드와 함께 동해 심해 탐사 사업 재개. 지역이 어디냐면 동해 8광구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똑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도자료 딱 정도, 이 정도 말하면 내면 됐던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주가하고 상관없는 거 이 정도 내면 네. 그냥 정부 캐치하고 네. 말 사람 말고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 직접 얘기한 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니까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자 들어가는 회사는 주식이 근데 다 올랐어요. 그것도 웃긴 게 작은 석유 회사들 몰랐어요. 한국 석유 뭐 이런데 한국 석유 얘기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네. 예컨대 SK 큰데 정유 회사들은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에 보고서 쓸 만한 일인데 이걸 왜 그 발표를 합니까? 한국 석유가 녹아났는데 아스팔트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라고요. 석유라고 그러면서 막 다른 회사 사랑과 찍고 막 영 다른 회사. 네, 알고 보니까 아스팔트 회사야. 그러니까 한국 가스공사가 또 올랐다가 확 떨어졌대요. 떨어졌죠. 네. 예. 이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없다. 얘기를 듣고 다들 실망해서 떨어진 거야. 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진짜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2014년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8광구하고 6-1광구 북부 심해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밀 물리 탐사 자료의 네. 특수 전산 처리 해석 결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예. 저는 중요하다고 본 게 네. 지금 이 그 액트지오가 한 게 지금 그 전에는 2차원만 했고 여기는 3차원을 해봤더니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14년에 3차원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차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거 저도 이제 다 배워 주서 들은 거니까 그냥 네. 그냥 법무의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법무의 네. 비원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원은 이거를 그냥 이 표면에 이 표면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질 형태를 보고 네. 자료를 분석하는 거고 3차원은 속재 그러니까 뭐 주파수나 뭐지 뭐 그 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쏴봐가지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네. 이제 그거를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2차원까지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3차원을 가는 건데 네. 3차원을 하더라도 그 뚫었을 때 나올 가능성은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이미 3차원을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내 야브레우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가 뭔지 그러면은 그렇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이때 다 해봤던 거 말고 뭐가 나온 건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네, 이거 지금 그 석유공사 거의. 보도자료 여러분 이거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똑같이 나와. 2022년 아 이 이거 7 2007년 2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2년 6개월간 2D로 물리 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추를 한번 해봅니다. 2009년 8월 22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3년 9개월에 걸쳐서 시추를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로 여기 3D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하고 2014년 내용 보도자료 특별한 내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비밀 협약 때문에 말하면 안 돼. 석유공사에 문의해줘라고 아브레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석유공사에서는 이거보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산자위 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냐 했더니 대충 견적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견적이 나와. 지금 뭐 계속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추적한 바로는 이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네, 규모가 5천 명 이상이고 굉장히 세계 그 호주에서 굉장히 유력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다 해서 없다. 없다 하고 털고 나간 거야. 털고 나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저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제의가 돼서 계약을 맺고 5천억이나 되는 시추공을 그 연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로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과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한국일보가 굉장히 기사를 잘 썼는데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이게 과연 대통령이 발표할 일인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일종의 이런 호들갑을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 그러니까 딱 항상 그런 어떤 모션이 있을 때가 네. 액션이 있을 때가 예. 갤럽을 안 본다 하면 그건 너무 보나 봐요. 갤럽 23인가 24 떨어졌을 때 예. 영수회담을 결국 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갤럽 21은 사실은 10%대 턱밑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갑자기 뭔가 찾다 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딱 그만 느낌. 저는 이런 말 하면 정말 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아주 극도로 지지하는 사람 빼고는 이거 다 비웃거든요. 다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극도로 지지하는 그거를 방어할 목적이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네.
지금 발표하는 것도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왜 네. 이러냐 보면 결국은 정말 20% 그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판단에 이거를 좀 무리하게 빨리 던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약간 석유공사의 대통령이 놀아놨고 희망 회로를 돌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놀아놨다라기보다는 취사가 네. 선택을 되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는 맞고 그렇게 급해서 한 거 다 맞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계속 예산도 따고 돌아가려면은 네. 계속 이제 구멍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어. 그렇죠.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는데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데 또 용역을 맡긴 거야. 네.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막 용산에서 맡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이제 우드사이드에 아니 우드사이드가 아니라 액트지오에 맡겨서 가장 희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여기를 뚫어봐야 된다. 6-1은 25번 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너덜너덜해지겠어 동네가. 아니 포항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진 난다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계속 뚫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 계속 한번 뚫어보겠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어? 석유가 나온다고? 덥석 문거리 보고 하루 만에.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산업부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대통령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갬블링 도박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갬블을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또 그나마 지금 당장 요금 먹지만은 예.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실제로 이제 석유를 뽑아가지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본인 2035년 이러잖아요. 본인 퇴임 때까지 이거를 울고 먹을 수 있어. 자, 하나 뚫어. 안 남았답니다. 아, 하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옆에 하나 뚫어. 또 뚫어. 뚫어. 네.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나 이런 데서는 몇 개까지 뚫어야 되는 것인가. 나올 때까지 뚫어야 된다. 대통령이 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갬블링인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도박적으로 하는데 다른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의대 정원도 2,000명 늘려. 맞아.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네. 갬블링 운영을 한다. 이게 국정을. 예, 진짜 갬블이라도 잘하고 도박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뻥뻥뻥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매우 낮은 확률에 예. 도박을 엄청 못하는 사람 같던 제가 지금 뉴스를 좀 봤는데 네. 벌써 이제 포항 지역 신문에 경북 매일 신문에 보니까 네. 일면이에요. 영일 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이거예요. 막 전면에 그냥 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갬블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 마지막 마지노 그걸 잡기 위해서 예, 이런 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고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참모 조직이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수석이나 뭐 이런 밑에 참모 조직이 있었으면 예. 대통령님 그거를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야 뭐야? 그냥 밀어붙인 것 같거든요.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이야기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에 시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했거든요. 예. 승인했다. 아, 승인했다고 발표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면 12월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계약금만 44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시추선 사용료가 하루에 6억 5천만 원. 그리고 수면으로부터 1km 이상 심해 있는 유전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나 시추봉 꽂을 때마다 1,000억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동네들 뭐 하듯이 할 수 있는 규모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야 된다. 기후 위기 때문에. 벌써 지금 우리가 5월인데 막 30도잖아요. 너무 덥고. 파나마는 뭐 지금 면적이 가라앉아가지고 이주 기후 뭐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거 막 뚫고 석유 나올 때까지 뚫고 이게 바른 판단인 거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사실을 했을 건데 아니면 네. 우리가 모르게 모든 국민들이 그나마 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다 알게 됐습니다. 아브레오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다 분석될 거고요. 네. 저는 그게 더 비웃음 살 것 같거든요. 정말 갬블처럼 네. 확인하지 않고 아주 낮은 예컨대 투페어
원표도 아닌 걸 들고 아, 야, 포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치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는 곧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브레오가 네.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아직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와, 저, 나는, 나 진짜 어제 어, 그 기자회견 들으면서 와 이게 지금 현타오더라고 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 우리한테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흥분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 저 오늘 아침 한겨레 칼럼에 권태호, 아, 예, 네, 권태호 예. 논설위원장, 논설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로또 앞자리 두 자리 맞았는데 그러니까 일가친척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이거 나오면 니네 반 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맞아요. 예, 저는 한겨레 권태호 그 논설위원실 실장 님의 칼럼을 좀 맞아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읽어보기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네. 그 어쨌건 아니고 그저께 나온 조선일보 그 만물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미 이제 석유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읽어드릴게요. 네. 석유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네. 네덜란드는 노르웨이보다 10년 앞서 북해에서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지만 나라에 독이 됐다. 가스 수출로 재정이 풍족해지자 선진성 복지를 대폭늘렸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결국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아,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북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북부 펀드를 만들었다. 영일만에서 네. 실제 뻔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왔어. 그래도 야, 진짜. 석유 포퓰리즘 하면 안 되고 대책까지 나온 거야. 대책까지 다 나왔어. 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언론도 사실은 조선일보 정말 좀 심하더라고요. 몇 바닥씩 쓰면서 마치 석유가 다 나온 그러니까 A의 두발. 예, 조선일보하고 딱 조선일보 아니면 지역 신문들, 뭐 경북 신문, 매일 신문, 뭐 이런 신문들은 똑같이 가는데 예. 그나마 동아일보나는. 예. 안 가는 거 같아요. 검증을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네. 사실 1976년의 경험이 사실은 그 아마 60대, 70대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유 그때도 속았어. 그러니까 네, 다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속았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때는 정권이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유신 때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오일쇼크 때문에 막 힘들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20%씩 오르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이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닌데 엉뚱한 소재를 갖고 와. 그때는 갖고 오기 너무 좋죠. 예. 자기 정권도 취약한데 경제가 막 떨어지고 올쇼크 일어나니까 기름 났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는 척 하는 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조선일보도 그건데 KBS가 예. 안타까운 게 예. 대통령 그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 9시 뉴스 1번부터 10번째까지가 나 이걸 산유국 얘기했어. 10개를 했어요. 아, 저도 10개. 어제 KBS 할 얘기 있어요. 진짜. 와,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 뭐 해서 10개를 했어요. 네. 석유 매장 가능성 영일만에 가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일만 가가지고 막 쫙 찍고. 아 막.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말 국민은 다 판단하고 아, 제가 다 깜짝 보고, 놀랐던 게 예. 액트지오 저도 들어가서 취재해 보려고 했더니 예. 벌써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더라고. 예. 나보다 다 하도 많이 봐서 기자들보다 빠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전 국민이 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다 취재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길드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관련된 사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그 KBS 같은 회사 그렇게 쓰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르완다 대통령이 사실 독재자예요. 네. 불러다가 박정희 모델로 하는 게 꿈이다 이런 걸 찬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대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하고 이렇게 희화화되고 첫날 제가 이거 딱 속보 전해드리니까 저희 댓글창이 막 불이 났어요. 또 뻥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